한마디를 하는 극장입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데이시트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데이시트는 매일 아침에 극장에 오면 살 수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대부분 20파운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9시 반인데 매우 매우 한가합니다. 지금 9시 45분인데 여기 앞에 데이시트를 사려고 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라이온킹 극장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포기를 하고 드림걸스 하는 곳에 왔어요. 여기는 공식적으로 뭐 할당량을 데이시트로 팔지는 않지만 뭐 그날의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두 명밖에 없어서 조금 기대를 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59.5파운드 정도 하는 자리를 20파운드에 구했습니다. 저는 드림걸스 티켓을 구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뮤지컬을 볼 거예요. 유럽의 플러그가 다른지 몰랐어요. 그래서 충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걸 하나 샀습니다. 5파운드. 여기는 듀베리 마켓 홀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열어서 가보려고. 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코카콜라 병으로 이렇게 잔을 만들었어요. 아저씨 아이디어 좋은데. 이런 마켓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잘 하셔서 들르셔야 합니다. 이쁘죠? 받침대.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답게 이런 장식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비누를 만들어서 팔기도 해요. 이것 봐. 이게 비누예요, 비누. 맞지? 비누. 진짜 예뻐요. 선물용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 보세요. 이게 카드예요, 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돈 내고 유료 화장실에 왔습니다. 근데 매우 깔끔해요. 1파운드인데 카드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이에요. 화장실이 진짜 깔끔하죠? 저는 가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화장실이라는 거 옆에서 노래 부르고 있고. 아침부터 이렇게 맥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11시입니다. 낮 11시. 저는 이곳으로 심카드를 사러 왔습니다. 무제한 할 거예요, 무제한. 여기서 와서 사는 게 제일 싸요. 공항에서나 다른 가게에서 한 4-5파운드 더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5파운드면 거의 얼마냐? 8,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세요. 인터넷은 무제한. 그리고 전화는 500분. 그리고 문자는 3만 건 할 수 있는 패키지가 25파운드예요. 그럼 굉장히 괜찮은 패키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다른 데에서도 쓸 수 있고, 다만 다른 데 이제 3라는 회사가 뭐 다른 데 없으니까 이 바우처를 사가지고 가야지 한 달 후에도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영국 카드가 있으면 또 살 수도 있다고 해요, 온라인에서. 여기 3라는 회사는 영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그게 진짜 좀 아쉬워요, 그쵸? 만약에 다른 나라를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바우처를 사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치? 으흠. 예스? 예? 파키스탄에서 왔대요. 근데 여기 캐릭터 좀 웃기지 않나요? 플라밍고랑 기린을 합쳐놨어요. 로밍이 어디서든 된다는 그런 광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영국에서 제일 큰 서점이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영국의 서점 분위기. 골목골목마다 이쁜 펍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예. 런던 도심에 이런 짐이 있네요.
좋다. 이게 런던 레스토랑의 클라스입니다. 멋있죠? 이게 런던 레스토랑의 클라스입니다. 진짜 멋있죠? 여기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쇼를 한다고 해요. 테이블이 여기도 있어요. 너무 멋있죠? 여기는 런던의 한국 레스토랑입니다. 장난 아니네요. 한국 레스토랑을 이렇게 멋있게 풀다니. 런던에서 12년 산 리투아니아 친구가 데려왔습니다. 여기 메뉴들입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외국의 한식당은 또 처음이네요. 짬뽕이랑 우거지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우거지 갈비탕입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짬뽕입니다. 영국에는 이렇게 예쁜 공원들이 많답니다. 공원을 잘 해놨어요. 바베큐를 해먹기도 하고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고 와인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노팅힐에 나온 사부이 호텔에 와있어요. 드림걸스라는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드림걸스는 영화로도 보기도 했고 노래가 좋아서 다운받아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새로울 것 같아요. 근데 좀 신선한 게 여기서 마시면서 볼 수 있어요. 와인이나 맥주를 여기서 팔아요. 네, 그게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절대 음식 반입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맥주를 마십니다. 신기하죠? 맥주 한 잔으로 마무리합니다. 안녕. 이건 모래입니다. 모래. 와우.